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소스 오디오에서 제작이 되는 트루 스프링 리버브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오디오. 저에게 있어서 약간 애증의 브랜드. 네, 그렇죠. 약간 좋지만 좀, 뭔가 약간 좀 그 뽕기 있는 그쵸? 소리가 나는. 이 잘 쓰시는 분들은 기가 막히게 쓰더라고요. 네, 맞아요. 정말 그 좋은 네, 회사예요. 정말 진짜. 그리고 이 예를 들면은 과학이라는 분야에도 뭐 지구과학도 있고 생물도 있고 뭐 저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이 장르의 학문들이 있잖아요. 처럼 이펙터에서도 독보적인 브랜드들이 몇 개가 있어요. 소스 오디오도 독창적이고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기술력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임은 분명합니다. 네네. 트루 스프링 리버브는 벤틀스 엔진의 트루 스프링 모델을 가져와 더욱 발전시킨 모델입니다. 실제 트루 스프링은 모든 사운드의 56비트 프로세서로 명확히 재현하였으며 실제로 많은 해외 테스터들이 오리지널 소스와 소스 오디오의 제품을 그러니까 오리지널 스프링 사운드와 소스 오디오의 스프링 리버브 사운드를 구분을 못했다고 하네요. 건방 떨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스 오디오의 트루 스프링은 재현력이 뛰어나더라고 합니다. 트루 스프링 리버브 효과는 1930년대 하몬드 오르간에 의해 유래된 설계를 바탕으로 제작이 되었고 레오펜더가 60년대 그 앰프 블랙페이스의 디자인을 채택을 하고 큰 성공을 거두게 되잖아요. 60년대 블랙페이스의 성공 이후 여러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소스 오디오는 이 다양성을 모두 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합니다. 트루 스프링은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사의 버티고 트레몰로 모델 중 3개의 모델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고요. 버티고 트레몰로는 프리미어 기어 어워드와 홀 오브 페임 2015에서 수상한 제품이라고 하네요. 소스 오디오의 다른 원 시리즈처럼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뉴로 에디팅 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더욱 디테일하고 외워졌죠. 왜 못 버릴까? 왜 못 버릴까? 더욱 디테일하고 유니크한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아쉽게도 역시나 오늘 저희 백탐에서는 뉴로 에디팅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뉴로 허브를 통해 미디와 연결하게 되면 128개의 프리셋 저장도 가능하고요. 외부 익스프레션 컨트롤을 지원하기도 하여 소스 오디오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뭐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죠. 네네네. 이 뉴로 그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변하고 있는 시대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변하고 있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 안 되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약간 저는 좀 뒤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느낌 있어요. 컨트롤부터 네, 설명을 드리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두 개 인풋과 두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펙터 상단에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뉴로 앱을 사용할 수 있는 컨트롤 인풋 미디와 연결이 가능한 미니 USB 포트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네.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리버브 시그널의 양을 조절을 합니다.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듀엘 리버브의 디케이 타임을 조절을 하고요.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을 합니다. 가운데 보시면 세 가지 모드를 선택하는 토글이 있는데요. 숏 스프링 리버브 엔진은 빠른 디케이와 부드러운 트레이를 제공을 합니다. 과도한 리버브 효과를 싫어하는 연주자에게 적당한 모드고요. 다음은 롱 길고 깊은 리버브 디케이와 매우 긴 트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탱크 리버브 엔진만큼 극적이진 않지만 빈티지 콤보 앰프에서 발견된 리버브 탱크의 특징은 매우 정확하게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탱크 60년대 튜브 드라이브의 아웃보드 스프링 탱크 특징을 재현하였다고 합니다. 펜더의 6G15과 같은 리버브 탱크의 소리를 연출하고요. 바운싱 딜레이 사운드를 만들어낸다고 하네요.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네.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숏 리버브부터 들어볼게요. 오. 오,
옛날 그 우리 서브디케이 네. 기억나시죠? 그, 네네. 그 스프링 리버브. 네네. 오 그거 이후로 지금 스프링 시어링가 아, 스프링 그 제품들 네네. 네. 근데 정말 잘 재현했네요. 그러니까요. 혹시 이 죄송한데 그 잭을 그냥 한번 팍 뽑아 보시겠어요? 그죠? 오. 저 스프링 리버브 사운드를 잘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롱으로 토글을 한번 변경을 해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잘 만들었다. 오. 다음은 탱크. 탱크인가요? 네. 좀 놀라운데 아니 이렇게 잘하는데 왜 이렇게 잘하는데 왜 이 뉴로 이런 거를 목숨을 거는지 어 놀랍네요 좀. 오 잘 만들었다. 지금 볼륨이 잠깐만요. 아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지금 노브도 안 만졌어요. 그쵸 그쵸 지금. 클린 사운드 한 번만 다시. 제가 이제 노브를 한번 바꿔보죠. 저희 숏에서 믹스를 좀 더 주고요. DK 타임을 좀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많이 줄이고요. 이렇게 굉장히 그냥 자연스러운 느낌의 그렇죠? 과하게 한번 가볼까요? 오. 이런 느낌? 이거 아까 제가 느낀 건데 그냥 다시 12시로 해볼게요. 네. 저 온오프만 한번 눌러주세요. 네. 한번 켜주세요.
약간 그죠? 그 변하죠 기타 톤이. 그러니까 약간 되려 해상도가 올라간 듯한 느낌도 살짝 있고 네, 네. 네, 뭔가 브라이트하게 좀 더 변하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추럴하게 걸리진 않아요 지금 제가 들고 있을 때 뭔가 EQ잉이 돼요 지금. 살짝 아예 이렇게 가볼까요? 믹스를 끄고 한번 사운드로 들어볼게요. 네. 진짜 뭔가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 진짜 리얼한 스프링 사운드의 비결일까요? 뭐냐면은 기타의 음색 자체를 살짝 튼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연출되고 있는 사운드는 진짜 스프링 리버브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편법인지 아니면은 이도치 않은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네. 득이 되는 네. 톤 변화가 아닌가. 지금 쳤을 때 치는데도 그렇죠. 약간 소리가 샤해지는 그게 있거든요. 여튼 소스 오디오의 이게 특성 아닌 특성인 거. 그리고 옛날에 그 버티고 그 벤틀리스 할 때도 약간 이 느낌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착색이 약간 있었다라는 아, 네. 느낌이 좀 있었는데 네, 그게 저희가 이제 말하는 약간 그 뽕끼가 그쵸. 그 말을 했던 건데. 네. 뭐 또 색깔이라면 색깔이겠죠. 근데 진짜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해외 테스터들, 그러니까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네. 리얼 스프링 리버브 앰프 사운드랑 이 친구를 비교를 했을 때 제가 생각을 해도 구분 못할 것 같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솔직히 현장에서 있으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보고하니까 되지. 네. 진짜 쫙 해놓고 그쵸. 과연 몇 명이나 구분할까요? 그냥 단순하게 온오프 온오프로 사운드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양한 세팅으로 해서 여러 개의 소스를 한꺼번에 던져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사람들이 못 맞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리얼한 네. 스프링 리버브 사운드가 연출되고 있고 그래서 이름이 트루 스프링 리버브겠죠. 일단 은총 씨 먼저 한 줄평 네 제가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소스 오디오만의 특색은 있었으나 정말 구분하기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소스 오디오답지 않은 리버브. 그러니까 이 제가 이제 막연하게 이 소스 오디오 하면 약간 그 특유의 디지털스러움과 이게 사운드에서 느껴진다기보다는 이렇게 뉴로 에디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색안경을 끼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해요. 하지만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기능도 없고 스프링 리버브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연주자라면 꼭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잘 만들어진 리버브 페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신이겠죠? 벤트리스 같은 경우는 기능도 워낙 방대했고 리버브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더라도 공부하다 지칠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스프링 리버브를 사랑하는 연주자한테 굉장히 최적화된 그리고 굉장히 다이렉트하고 손쉬운 페달이기 때문에 꼭 한번 경험해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면서 네. 점수 한번 줘보도록 네. 할게요. 하나 둘 셋 9.0? 9.0. 네.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네. 스프링 저도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특히 숏에서는 뭐 거의 뭐 맞습니다. 발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프링 리버브 정말 양질의 스프링 리버브 앰프에 그 리버브 양을 조절하는 노브가 있잖아요. 그 A부터 Z까지를 완벽하게 잘 살린 그리고 그 이상의 뉘앙스까지도 잘 살려주는 확장판. 스프링 리버브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소스 네. 오디오 확실히 저력이 있는 네. 브랜드네요. 맞습니다. 뉴로 좀 그만하시고 제품 개발에 좀 더 힘을 네. 쓰시면 뭐
웬만한 이펙터들은 상대가 안 될 정도. 지금도 뭐 잘하고 있지만 네네. 그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